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통한 예방교육, 여기 스님들 학교폭력, 아까 ADHD 송도 있고,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제가 애들한테 방학과제로 주시면 좋겠어요. 담임이 주는 방학과제. 요거 퀴즈. 여기다가 왜안 내려갈까? 여기 애들 이름 써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들이 답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뭐뭐 갑니다. 답 써보실래요? 뭐이? 홀. 본인이 했으니 노래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평생 갑니다. 네, 평생. 여기 밑에 노래가 있어요. 해설. 해설이 아니라 노래 가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갑니다. 그리고 말 됐고 아니에요. 무엇이 이건 여기 있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명예훼손.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이런 거를 교육하셔야 된다. 그 애들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소식을 어느 여학생이 주변에 터트려가지고 그거에 초등학생이 열 화가 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문 기사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애들 철저하게 교육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애들 책임이다, 선생님 책임이다, 어른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놨으니까 또참 오지랖 넓은 송 선생이 다 만들어놨어. 그냥 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 옮기면 쓰레기차지. 자, 여기는 뭘까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네.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여자애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우잖아요. 이 노래 가르쳐주면 뒷담 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차이거나 쓰레기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이번 방학 숙제로 내주시면, 그래서 계약하고, 애들 보고 직접 니네들이 노래 불러서 선생님 단톡방에 오면 뭐 주겠다, 상품 주겠다 이러셔도 괜찮죠. 온라인 학교에, 온라인 조정내 하실 때도 뭐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다음 뭐 재미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옵니다, 애들. 단톡방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잠자는 이거는 제가 이거 참 심혈을 기울인 가사예요. 이거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잠자는 기계라고 손가락질 마. 친구들 잠잔다고 무시하지 마라. 까칠한 애들 걔네들 손가락질 하지 마라. 슬픔이 뭐가 됐어? 오, 가시. 묻자마자 답이 나와. 와, 천재들이야, 천재들. 네. 학교폭력 예방송.